안녕하세요. 소담공방의 공예 작가 나경희입니다. 프랑스 자수 기초 스티치, 체인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체인 모양의 사슬을 스티치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실의 고리를 이용해서 사슬을 연속으로 놓으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는 선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면을 채울 때에도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두 가닥을 바늘로 접어 고리를 만들어 매듭 없이 시작을 할게요. 바늘을 첫 시작점에서 뺍니다. 짧은 땀을 떠서 시작을 할게요. 왼손 엄지로 실을 왼쪽으로 보내주고 바늘을 뺀 자리에 다시 넣어 한 땀 떠주고 실을 바늘에 걸어줍니다. 잡아당기면 물방울 모양으로 나오죠. 네이지 데이지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마감을 하지 않고 다시 바늘 나온 자리로 한 땀을 떠서 바늘을 걸어주고 체인 모양을 계속 만듭니다. 마무리하실 때는 네이지 네이지 마무리하듯이 이렇게 고리 뒤로 넣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의할 점은 땀수의 간격을 똑같이 해줘야 사슬 모양이 고르게 나와 체인 스티치 기법이 예쁘게 완성됩니다. 또한 땀의 길이와 실의 굵기에 따라 느낌이 다른 스티치가 나옵니다.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세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내 안의 기술이 발전합니다. 나도 모르게 실력이 쭉쭉 늘거든요. 체인 스티치 응용편으로 오픈 체인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실을 왼쪽으로 보내고요. 밑에를 바늘 나온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체인을 만들 한 3mm 정도 옆으로 바늘을 넣고 사각형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왼쪽 바로 위에 3mm 위로 바늘을 빼줍니다. 다시 시작할 때 바늘 나온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아래 위로 3mm 위 방향으로 다시 바늘을 넣고 왼쪽 위 3mm 위로 바늘을 빼서 고리를 걸고 체인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럼 체인이 사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밑에를 열어줘서 오픈 체인 스티치고요. 오픈 체인 스티치 마감은 왼쪽 한번 해주고요. 위에 오른쪽도 사각형 모양이 되게끔 한번 해줍니다. 오픈 체인 스티치입니다. 또 다른 응용 스티치는 휘프트 체인 스티치라고 백스티치도 수를 놓고 감아서 휘프트 백스티치를 만들었고 러닝 스티치도 감아서 휘프트 러닝 스티치를 만들었잖아요. 체인도 수를 놓은 데를 감아주면 휘프트 체인 스티치가 됩니다. 감아주실 때는 뾰족한 뒤 말고 바늘 뒤를 이용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체인을 놓고 다른 실로 감아주면 휘프트 체인 스티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체인을 한 줄 더 놓겠습니다. 체인을 한 줄 놓고
그에 백스티치를 놓으면은 또 다른 스티치 기법이 나옵니다. 체인을 놓고 체인 위에 백스티치를 놔주는 거예요. 체인 밑에 그 물방울 모양의 사슬 그 부분으로 이용해서 백스티치를 놓게 되면 체인과 전혀 다른 스티치가 나옵니다. 체인 백스티치라고 합니다. 응용을 여러 가지로 하면 체인 한 가지만 배워도 이렇게 다양한 스티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컵받침 반제품에 기초 스티치로 수를 놓았잖아요. 체인 스티치를 배웠으니까 체인 스티치하고 지금까지 배운 스티치하고 함께 잘 조화롭게 스티치를 넣어서 예쁜 컵받침을 또 놓도록 할게요. 실은 두가닥으로 고리를 만들어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베리에이션 살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실에 여러 가지 컬러가 섞인 게 있고요. 지금처럼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까지 한 컬러가 이렇게 골고루 섞인 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잔과 컵받침을 표현을 할게요. 짧은 땀으로 고리에 넣어 시작을 해주고요. 오늘 배운 체인 스티치로 한 땀 한 땀 놓겠습니다. 체인은 땀수의 간격을 똑같이 해주면 선을 표현할 때도 예쁜 수로 나옵니다. 손으로 잡고 하시면 땀 간격 맞추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수틀에 고정을 해놓고 영상을 찍고 있어서 지금 한 땀씩 놓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모서리도 체인이 예쁘게 나옵니다. 다닝 스티치를 놔줄게요. 밑에 차받침은 컵받침 백스티치로 둘러줄게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꽃을 놓을게요. 꽃을 놓고 나머지 꽃도 네지 데이지로 놓을게요. 네지 데이지 스티치로 꽃을 다 놓았어요. 꽃잎은 네지 데이지로 놓고요.
나뭇잎도 네지 데이지로 표현을 할게요. 시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했고요. 나뭇잎이 크잖아요. 네이지 데이지를 두 번씩 놔줄게요. 조금 진한 초록색으로 나머지 잎사귀도 표현을 해줄게요. 진한 색으로 네이지 데이지로 잎사귀까지 놓았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스티치로 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반제품에 놓은 컵받침입니다. 예쁘죠? 체인 스티치와 응용 스티치까지 배워봤어요.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영상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원동력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에게 주는 힘과 사랑입니다.